professional. Yegichi motetteon sakkeoneun jinan 6월 7일 금요일 오전 태평양 공해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15m 가까이 밀착하면서 하마터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은 사건 발생 후 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에게 책임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러시아 군함과 미국 군함이 15m 가까이 밀착을 했던 충돌 직전까지 갔던 그 당시에 러시아 군함을 촬영한 미군 이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5m 저 큰 배가 15m 가까이 접근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승용차 주로 한 5m 정도 하죠. 네.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 5m짜리 승용차인데 이게 길이가 지금 170m씩이거든요. 길이만 170m인 군함이. 근데 승용차는 5m잖아요. 네. 근데 지금 15m 붙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율로 나누면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 3cm, 4cm로 붙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끔찍한 일이죠.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다니는 승용차가 2-3cm 그렇죠. 가까이로 붙었다 그런데 그보다 또 더 위험한 것이 네. 고속도로는 땅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어도 단단하기 때문에 틀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렇죠. 관성이 있어서 그래도 관성에 있어서 쭉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승용차가 3cm로 붙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문제는 누가 끼어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도로에서도 끼어든 사람이 잘못하듯이 그렇죠. 바다 위에서도 배들도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로가 다 있고 네. 또 우선순위라는 게 다 있어요. 도로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항로를 누가 먼저 잡고 있었냐라는 네.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속도를 누가 먼저 누가 가속을 해서 그 사이를 끼어들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건 누가 잘못한 것으로 명백하게 나오고. 저희 시각으로는 명백하게 러시아 잘못입니다. 아, 러시아 군함이 끼어든 것이나 그렇죠. 다름없다. 왜냐하면 미국 군함은 이게 이제 미국의 P-8 포세이돈 초계기가 하늘에서 찍었어요, 사진을. 아, 다 보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다 공개를 했는데 미국 그 배는 직진으로 계속 오고 있었고 네. 러시아 배가 갑자기 좌측에서 나타나서 급기동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봐도 러시아 군함 뒤쪽에 그렇죠. 물보라가 더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항적을 한번 보십시오. 네. 물보라가 더 많이 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것이. 항적이 네. 갑자기 와서 꺾어지네요, 러시아 그렇습니다. 선적이. 그래서 러시아... 아주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다급하고 더 속도를 많이 냈다는 저 뒤에 이제 그 항적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움직임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자,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요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We'll have military to military conversations with the Russians, and of course we'll march them. But to me, the safety at the end of the day is most important. It will not deter us from conducting our operations.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니 사진에서 지금 찍혀 있어요. 바다 위에서 저렇게 위험한 순간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밝히는 그 위치와 러시아 측이 밝히는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명명백백하게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바다 위치를 주장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해 상공이었다. 필리핀해 위에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결국 이제 저는 이 장소를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이 네. 사건의 의도성들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필리핀해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 필리핀해 불리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이 지역을 동중국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그러고 그렇죠. 동해라고 하고 서로 이 싸우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얘기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신들의 미국 같은 경우는 항해 자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제 필리핀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중국이 명칭하고 있는 바로 동중국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과 우리는 함께 똑같은 입장이다. 아하. 다른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아, 러시아가 중국이 평소 주장하는 입장과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중국 편을 확실히 들어주려는 의도가 네. 읽힌다. 아까 신 대표님이 포세이돈이 다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포세이돈이 내려다본 위치는 가장 정확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세이돈이 있던 자리가 항적정보 사이트에 이제 표시가 됐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아까 화면에 본 그 자리인데 네. 거기는 대만에서 동쪽이에요. 자, 그러면 동중국해냐 필리핀해인데 국제적으로 센가쿠 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키나와에서부터 센가쿠 열도. 그 서쪽을 동중국해라고 하고 아하. 그 센가쿠 열도 동쪽은 필리핀해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지금 포세이돈이 있던 자리가 필리핀해 대만에서 오른쪽 센가쿠 열도에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필리핀해죠. 아하. 그런데 러시아는 저기를 동중국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동해 일본해보다 더 심하게 편을 들어준 겁니다. 아하, 러시아는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그렇죠. 들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자, 미국은요,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시점까지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요,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요, 러시아와 역사상 가장 관계가 좋다며 극찬까지 했습니다. 我们会晤近30次, 俄罗斯是我到访次数最多的国家, 普京总统是我最好的朋友和同事, 当前中俄关系在高水平上持续稳定健康的向前发展, 正处于历史的最好时期. 이 정도 되면 러시아의 의도가 대충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시트아시아 вокруг компании Huawei, например, которую пытаются не просто потеснить, а бесцеремонно вытолкнуть с глобального рынка. Это уже называют даже в некоторых кругах перв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войной наступающей цифровой эпохи. 이 정도 되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다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의 관계 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 최근에 지중해에다가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서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적으로 빠져나온 걸 현재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막, 그것 때문에, 지난번 6월 4일 날,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의 그 P-8 포세이돈을, 근접으로, 충돌하듯이 접근해가지고 이제 사고 날 뻔 했었죠.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서쪽에서 러시아를 현재 봉쇄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한 번 더 공격을 해보는 그나마로 충돌 여부를 해서 이제 한번 훅 찔러보는 거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중러 관계인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사상 최고로 좋습니다. 아하.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30년 동안에 1000억 불 이상의 가스를 도입하기로 네. 합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매년 대규모 군사 연합을 같이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서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군사 해군 훈련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6월 7일 날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 마지막 날 바로 이 사건을 보내서 네. 러시아가 분명히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의지를 밝힌 것이군요. 자, 이렇게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러시아 군함이 위협 항해를 했다면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군함 위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여유만만 갑판 위에서 러시아 승조원들이 썬텐을 즐기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아니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위협 기동을 한 러시아 군함 위에 갑판 위에 썬텐을 즐기는 러시아 승조원들이 보입니다. 이건 뭐 조작
의도적으로 저렇게 조작을 한 것일까요? 저는 뭐 그러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저 북구 지역 사람들은 선텐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햇빛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선텐을 즐겨 하죠. 저런 위험한 순간에도요? 위험하죠. 위험한 순간인데 의외로 저 공산 군대들의 군기가 우리만큼 세지 않아요. 아, 그래요? 긴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휴식 시간은 또 철저하게 보장을 합니다. 네. 이제 선텐을 하러 나갔겠죠, 휴식 시간에. 그런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선텐할 정도면 예를 들어 장교 정도 될 텐데 또는 간부 정도 될 텐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넌 지금 나가서 선텐한 척 해 라고 하고는 정말로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한 저런 상황을 연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하는 일이죠. 아하. 저 선텐은. 그런데 그 선텐을 하는 것을, 만약에 그 빨리 들어와. 라고 하고 저 일을 벌였다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의도적인 의도적이다. 그래서 저 사고가 나서 저 사람이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벌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알리바이나 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 우리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걸 하는 장치라고 말씀하시는 원래 선텐을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그 러시아 말을 좀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원래 러시아 군함 선텐을 저렇게 그러니까 그걸 굳이 불러드리면 이것은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불러드리지 않아서 일부러 그다가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도발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증명하시면 근거로 장치인 거죠. 장치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러시아 군함이 미국 군함과 충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충돌하는 척해서 위험만 했지 실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면 다 불러드렸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가까이까지 15m 가까이 자기들의 능력 그다음에 미군의 그 회피 능력 때문에 분명히 안 부딪혔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고를 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딪혔다면 원래 뭐 가정을 하는 거는 사실 옳지 못한 일이지만 신 대표님이 나와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저 두 척의 군함이 만약에 충돌을 했다. 실제로 군사적인 이 접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전투 무기로서 싸우면 저 러시아의 군함은 뭐 상대가 안 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군함은 7,900톤짜리인데 둘 다 러시아 군함 88년생, 그리고 미국 군함 89년생, 나이는 비슷해요. 그러다 미국 군함은 계량에 계량을 거듭했고, 그리고 종합, 완전 SM3까지 탑재된 완전히 종합 풀 무장된 상태고, 아하. 러시아 군함은, 러시아가 최초 저 군함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 대잠, 잠수함을 잡는 군축함을 만들었어요. 아하. 희한하게도 저렇게 덩치가 큰 군함인데,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한 미사일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 부딪혔다. 그렇게 되면 저는 미국 군함이 거의 침몰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 군함이 가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 군함은 짧은데 폭이 넓어요. 아하. 미국 군함은 길고 폭이 좁아요. 아하. 당연히 길고 폭이 좁은 측이 가만히 있는데 와서 더 폭이 넓은 군함이 와서 받으면 아하. 폭이 좁은 군함이 넘어가게 돼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챈슬러스비를 하면 큰 사고를 당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만약에 받쳤다면이라는 가정은 이제 그렇죠. 체크하고요. 네. 저렇게까지 위협 항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이제 대놓고 중국 편을 들고 미국과 대항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